우리 빅스 멤버들. 빅스다. 아, 너무 키 크고 잘생긴 친구들이랑 찍어가지고. 자, 우선 음료수부터 시키겠습니다. 자.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. 나는 초코 자바칩. 자, 저 모카요. 예. 저는 모카. 저는 녹차 라떼요. 아, 나도 녹차 라떼. 여기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볼까? 그러자. 그래 볼까? 이봐, 저봐. 따라하고 있어, 뭔가. 아, 저희 부담스러워. 평소에 뭐 좋아하세요? 저 그냥 음악 자주 들어요. 켈리클락스. 켈리클락슨 좋아해요? 나도 켈리클락슨 되게 좋아하는데, 그치? 와, 켈리클락슨 음악 되게 자주 듣는구나. 비커즈 오브 유 좋아하잖아요, 그쵸? 네. 켈리클락슨. 둘이 잘 통하네. 통하네. 누가 여기 옆에서 잘 통하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뭘? 네, 마치세요. 나 이런 거 하기 싫었는데 이런 거 하기 싫었어. 의도하면 안 되잖아. 먼저 똑같은 빨대 잡으려고. 빨대도 맞네. 사실 신경은 쓸 것 같아. 그럼. 그럼 무조건이지, 저건 100%예요, 100%. 아니, 너무 쳐다봐. 계속 봐야 돼요, 계속 봐야 돼. 야, 친구들한테 맞아. 왜 들어주겠어? 아이, 좀. 얼굴 좀. 아, 벌써 둘 다 맞았네, 아까부터. 심상치 않았어. 나는 이미 알아챘어. 아니, 이럴 거면 따로 나가서 놀지 왜. 그러면 둘이 다른 데로 갈까요? 아유, 뭐야! 다른 데로 가시죠? 진짜나? 미팅 잘하고. 사겨라! 다른 집에 저럴 수 있지. 이거 괜찮았죠? 아니, 저 말이 돼요. 아니, 이게 약간 그 전문적인 용어로 미러링 기법이라고 거울처럼 계속 따라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게 우연으로 생각했다가 그걸 이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좀 편안해짐을 좀 느낀대요. 장난감이야. 아, 정말로. 여자가 마음에 갔다. 그러면은 따라해도 좋아요. 맞아. 두근거리고. 근데 싫다. 그러면 아, 왜 저래, 쟤 진짜. 또 시작이야, 저 형. 아니, 그거는 모든 게 싫다니까, 모든 게. 형은 전제를 싫다라고 생각하고 전제를 두는 거고.